박수를 막 치면서 시작해야죠. 류현 선생님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실 것이 좀 있을까요? 류현 선생님하고 저 이제 제가 학생으로서 선생님한테 이제 배웠을 때 에피소드 같은 것 있잖아요. 예. 선생님은 그렇게 막 자유롭고 너무나도 이제 정이 많으시고 뭐 철저하시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었는데요. 이제 제자로서 공부를 할 때 그때는 정말 한 1분에 이제 아니면 이렇게 딱 마이크로스코프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쫙 요거를 보면서 한마디 넘어가기가 힘든 거였어요. 제 지휘 스타일하고 리허설을 할 때 합창단들이 나오는 거하고 한마디를 못 넘어간 선생님이 거기 틀렸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정말 그 저는 이제 레슨 받을 때 등줄기에 땀이 맨날 네, 흥건하게 이제 있어야 됐고 그리고 또 선생님이 마음이 안 되실 때는 저는 이제 너 좀 나가 있어 라고 선생님 부르실 때까지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었어요. 미국에서는 주로 나가라 그래요. 네 나가라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레슨이 이제 끝날 때는 제가 이제 막 6시간 동안을 울더라고요. 시간을 정해봐서 눈물이 그냥 이제 뭐 슬픈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왜 그 한계점 같은 것 때문에 막 눈물이 한 6시간 동안 막 흐르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선생님은 또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로버트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로버트쇼 때는 이제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주시는 게 연주를 위해서 한 3일 정도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다 이제 리허설을 하는데 첫날 하루 그 연주 전 이틀 전이었겠죠. 그때 처음 만났어요. 로버트쇼가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합창단이 그거에 못 미쳤었나 봐요. 로버트쇼가 난 안 하겠다 하고 딱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연주 때까지 안 나타나신 거예요. 그 같은 리조트 안에 있으셨었대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이제 이 단원들은 연습도 못하고 막 그런 상태였는데 연주는 로버트쇼가 원한 대로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그 딕테이터 독재자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지휘자가 독재자였었던 때에 나는 그걸 배웠는데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하는 거는 너무 솜방망이다. 하지 말아라. 막 그런 얘기를 하셨었고 정말 굉장히 철저하게 좀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를 얘한테 뭐 이걸 주의 페이지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절대성을 가르쳐 주셨던 거 그리고 어떻게 학생으로서 임해야 되는지 그리고 배우려면 이렇게 정말 확실하게 배워라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각인이 되었던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쓰신 이 책이 있어요. 이 책 안에 모든 것이 그 A to Z까지 다 있는데 이거를 수업을 4학기를 이제 한 학기씩 이제 하는데 4학기니까 거의 두 번 이상이 반복이 되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 번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리허설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리허설까지 하니까 제가 선생님께 4년을 있었지만 거의 한 8년 있었던 이상의 효과를 진짜 그때는 아, 또 배우네 또 나요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한 번 듣고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걸로 다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몸에 각인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치고 또 가르치게 이제 그렇게 하셨던 거. 예. 사실은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박사 시험 마친 다음에 투사는 되게 덥거든요. 한여름에 쨍쨍해요. 막 30도, 40도, 40도 평균 그런데 아주 그 뜨거운 여름에 저희 교수님 방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교수님이 이렇게
아침부터 추천서를 쓰시는 모습을,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 오전은 항상 추천서를 쓰세요. 지나가다가 문득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교수님은 학교에 30년 계셨지. 30년 동안 똑같은 얘기하면 정말 지겹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30년 동안 학생들이 계속 바뀔 때마다 계속 똑같은 것을 가르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계속 에너지를 쓰실 텐데 얼마나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했을까, 30년 동안.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요즘에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8년, 이제 7년, 8년 되는데 벌써 이제 이렇게 조금씩 지겨워지는 거예요. 아니 저번에 얘기했잖아. 저번에 얘기했잖아.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저희 선생님 한 번도 저번에 얘기했자라라는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상황이 되면 똑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류엔 선생님이 그렇게 이제 반복해서 체감이 될 때까지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진짜 성실한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네. 같은 얘기지만 반복할 때마다 선생님 느껴지시는 그게 시야가 좀 더 달라지시잖아요. 그게 제 몸에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몸에 쿡쿡 들어오는 느낌. 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돼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다고 말은 못하거든요. 어떤 기본 플레이트를 딱 주셨는데 그 다음부터 그것들을 적용해내는 어떤 그런 힘이 나오게 됐던 것 같아요. 기본을 설렁설렁 배웠다면 그 다음에 적용도 좀 이렇게 튼튼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저 혼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굉장히 기본기를 정확하게 들어가게끔 확실하게 해주셨던 거. 예, 그게 좀 제가 지금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도 사실은 그것을 이제 하려고 노력을 지금 저희 학생들 했는데 하고 있는데 선생님만큼 못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옛날에 선생님이 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들이 그냥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주자로 살건 혹은 또 지휘자로 이렇게 되시건 어떤 우리가 이제 음악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누었던 것들이 언젠가는 계속해서 이제 떠오르고 사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몸에 각인이 돼야 돼요. 익숙하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보니까 선생님 그 전에 뉴잉글랜드 컨서바토리는 보스턴에 네네. 있는 학교죠. 네. 보스턴에 있는 학교셨는데 예. 그 다음에 박사는 LA에서 하셨잖아요. 네. 동부하고 서부하고 네. 동부의 큰 도시 네네. 그리고 서부의 또 큰 도시 예. 좀 살짝 쉬어가는 의미로 네. 어디가 더 좋으셨어요? 공부하기에는 서부가 조금 더 편했고요. 그런데 동부 거기 제가 있었던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는 막 토요일 날 요요마가 와서 연습을 하는 그런 데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음악사에서 그 읽었던 그런 작곡가님들이 와 있는 막 그런 학교였었는데 굉장히 자유롭죠. 굉장히 자유롭고 그치만 그 자유로움 속에 무섭게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는 너무너무 힘들게 연습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 좀 천재들이 좀 많이 그렇죠. 가 있는 학교 네, 굉장히 좀 프로페셔널한 학생들이 좀 많이 있었고 연주자들, 현역 연주자들이 많은 학교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배웠던 선생님들도 정말 정말 좀 약간 천재적인 레벨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개인들이라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에 그렇게까지 네, 에너지를 쓰진 않으세요. 본인들 자체가 다 예, 어떤 본인들도 또 바빠. 많이 바쁘죠. 본인들이 너무 네네. 바빠. 네, 그래서 가르치는 노하우보다는 본인 이제 연주 기간이나 연주로 보여주는 네,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강했었고 그리고 굉장히 자유로운데 이제 제가 류엔 선생님한테서 배웠던 것은 정말 그 통일성과 어떤 그 정리되어 있는 그런 기반이란 말이죠. 그래서
효율적으로는 합창에 있어서는 저는 동부보다는 서부가 더 이제 낫었다. 그런데 사실은 음악적으로 보면은 동부하고 서부는 너무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진짜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부는 오히려 합창이 이제 좀 많이 발달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달랐는데 저는 이제 선생님 때문에, 예.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좀 많은 유익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이제 저도 석사를 이제 워싱턴 근처 버지니아에서 하고 이제 박사 공부를 애리조나로 갔기 때문에 이제 이동을 했는데 네. 그 중부 지역은 주로 이제 유럽의 그 유럽 사람들이 이민을 온 지역들이에요. 미네소타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유럽의 합창 문화가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합창을 굉장히 잘하고요. 또 그 특히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루터란 대학들이 많아요. 그래서 루터란 전통에 의한 좋은 합창 학교들이 많아가지고 합창을 잘하죠. 네. 동부는 이제 아무래도 뉴욕이나 뭐 이런 쪽에 음악 산업이 워낙에 발달을 했기 때문에 연주자들이 대부분 동부 쪽에서 그렇죠. 많이 있어요. 네. 살기는 좀 장단점이 있어요. 동부는 조금 자연이 좋고 또 도시적인데 또 서부는 날씨가 좋고 뭐 이런 그죠. 네. 그래서 서부 특히 LA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 박사 공부가 끝난 다음에 LA에서 꼭 살고 싶다. 제가 이제 사실은 그 박사 공부를 박사 학교를 선택을 할 때 도시를 먼저 선택하고 보통은 이제 그 학교 선생님을 선택하는데 저는 도시를 선택을 했죠. 그래서 뭐 이제 산타바바라라고 있어요. UC 네. 산타바바라. 네. 그 학교가 어떠냐면 해안가 절벽 위에 대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태평양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UC 산타바바라. 근데 박사과정이 없어서 X. 그 다음에 UC 샌디에고 같은 경우도 합창 박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X. 네. 네. 샌디에고 날씨 너무 좋거든요. 꼭 가고 싶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UCLA를 물어봤는데 UCLA는 박사를 안 뽑는다. 그래서 거기도 안 뽑고 USC라는 학교도 있는데 그 학교는 GRE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영어의 장벽을 느끼면서 아니 이게 토플 선생님인데 무슨 GRE까지 보면서 내가 그 학교를 뭐 내가 무슨 뭐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애리조나는 딱 내리면 두 개밖에 없어요. 선인장하고 흙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치 모습이 화성 같아요. 화성 산도 이렇게 버지니아 동부는 막 이렇게 파랗고 나무 거기는 그냥 흙바닥에 선인장만 서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랬는데 어쩌다 거기서 살게 됐네요. 그래서 할 게 없으니까 합창이 발달하잖아요. 맞아요. 네, 중부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 그 북부 유럽 같은 경우에 핀란드나 뭐 이런 나라들 합창을 많이 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 합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합창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재미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 보면 시니어 합창은 굉장히 잘 모집이 돼요. 맞아요. 시니어 합창이 잘 모집이 되는 이유는 자녀들이 이제 그 뭐라고 하죠? 그 다 이제 출가하고 네, 결혼하고 장성하고 뭐 이러니까 시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네. 그리고 취미도 해야 되고 근데 옛날보다 젊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은데 반면에 이제 그 3, 40대 30대에서 50대까지의 연령층의 합창은 굉장히 어렵죠. 맞아요. 그 시기에는 모두가 다 자녀 교육에 올인하는 네. 그런 시기.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양하게 합창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 하는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현실적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합창이라고 하는 게 참 좋은 음악의 장르인데 도나드 류엔 선생님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또 합창에 대한 열정을 일으키고 그런 지휘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해서 그렇게 됐으실까? 도널드 뉴엔 선생님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큰 바위의 얼굴처럼 이렇게 계속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까 네. 그 합창단 구성 멤버가요. 네. 연령층이 엄청 다양했어요. 그러니까 주합창단이 지금 섞여 있어요. 어떻게 그 멤버를 조직을 하는 이게 학생 그게 아니고요. 네. 학교 합창단이 100명, 120명 하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제 그 커뮤니티 콰이어라고 해서 엔젤레스 코라를 이제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거기 100명이 함께 섞여져 예, 조인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시키는 게 똑같으니까 같이 했는데 전혀 이질감 없이 같이 그냥 예, 하나가 돼서 예, 그렇게 연주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외국 문화 중에 되게 좋은 게 있어요. 그 제가 이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외국 문화 외국 문화라고 할 건 사실 없죠. 제가 미국밖에 경험을 안 했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나이를 묻지 않아요. 너 몇 살이야? 이렇게 안 물어봐요. 한국 사람들은 제일 먼저 만나면 몇 년생이세요? 뭐 무슨 띠예요? 뭐 몇 학번이에요? 이거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동갑이 아니면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동갑이어야만 친구가 되기 때문에 이게 관계가 너무 타이트하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친구도 되고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어떤 연령대가 높은 합창단과 대학교의 합창단이 조인을 하더라도 이질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국이었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학생들이 숨막히 하겠죠. 어르신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렇게 어려워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조금 그런 면들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도 조금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한두 살 뭐 혹은 열 살, 스무 살 이런 어떤 나이의 물리적인 차이보다는 생각이 비슷하고 어떤 좋아하는 게 같고 뭐 살아가는 방향이 비슷하면 친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국은 연령대랑 상관없이 어떤 소리 사운드 한 채널에 맞추려고 하는 그게 좀 있는데 뮤지님 그 유튜브 제가 잠깐 봤는데 나이에 맞게 노래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되게 좀 신기했어요. 우리는 사실 음원만 들으면 이게 부천시립인지 어디인지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그 채널을 딱 고정시켜가지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비슷한 톤 칼라를 너무 많이 만들죠. 네. 신기하다는 게 좀 그 그런 면도 좀 로버트 쇼하고 약간 다른 면이긴 한 것 같아요. 로버트 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만약에 리듬이다. 점 4분음 표다. 그럼 8분음 표 3개를 마음속으로 카운트하게끔 연습을 시켜가지고 진짜 군대같이 톤 칼라도 딱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 면에 있어서 뉴엔쌤은 이렇게 가이드라인은 주지만 그것까지 통제는 안 하세요. 아까 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어떤 그 나오는 자연스러움 네, 자연 그 연령대에서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움 그리고 프로페셔널 싱어들한테서만 나오는 것을 최고라고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어떤 그런 면이 있어 합창에 있어서는 어떤 그런 자연스러움들이 그렇지만 톤에 있어서는 그 딱 스타일은 이제 에너지하고 뷰티하고 포지션은 맞춰야 된다. 예. 그래서 그걸 굉장히 또 강조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대학 합창단이나 아까 얘기했던 커뮤니티 합창단이나 조금 나이는 좀 들었을지어도 톤 컬러가 그다지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방법 같은 것들은 통일하되 너무나도 이제 딱 획일된 소리를 원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톤 칼라는 어떤 거예요? 톤 칼라요? 네, 선생님, 그냥 저는 이제 예, 합창에 있어서는 일단 소리는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기는 조금 안 좋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 특별하게 그 프로페셔널 싱어들이 같이 모인 곳에서
정말 시립 합창단을 딱 모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들의 비브라토가 다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는 저는 이제 주파수라고 생각했는데 개인별의 주파수가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느껴지지 않고 너무나도 다른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성분은 성부대로 모아지는 게 사실은 좋다. 그래서 비브라토는 좀 줄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있더라도 같이 나오게끔 연습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모음 통일을 해서 저는 파트별로는 좀 다뤄야 되고 그것이 배움의 어떤 그 음량 조절에 의해서 같이 화음이 되게끔 어떤 데는 베이스가 너무나도 본인 컬러 중요시 하다 보니까 따로 놀게끔 그렇게 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소프라노만 너무 크다든지 음량 조절에 있어서는 네, 확실히 그 합창에 딱 알맞은 음량 조절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적인 비브라토를 같이 합쳐서 그 파트 하나씩이 조화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톤 컬러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근데 사실 저희 연주자 입장에서는 항상 같은 파트에서도 워낙 악기들이 다양한 거잖아요. 근데 그 맞춘다라는 게 누군가가 그러면 지자 선생님의 어떤 스타일이나 어떤 특정인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래도 주된 그런 톤컬러를 아무래도 지자가 원하는 톤컬러를 가진 단원한테 좀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뭐 저희 나라에서 형성되어 있는 풀업천단들은 뽑을 때 그 당시 지휘자와 지금 현재 지휘자가 같지 않은 경우도 많고 취향들이 다른 그런 연령대나 이런 세대들도 다 섞여 있는 상태라서 지금 저희 나라 시립합창단이 생긴 대체적으로 20, 30년대는 합창단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현실적 문제를 저는 굉장히 많이 체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결할 건지 단원 입장은 되게 그 솔루션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걸 그냥 구체적인 솔루션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요구하면 되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지? 그럴 때도 많거든요. 네, 조금 더 구체적인 솔루션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단원 입장에서. 저도 교회에서 지휘를 하고 그러지만 각자 그런 이렇게 또 성악 전공하신 분들과 기악 내지는 뭐 자꾸 여러 가지의 음악 전공자들마다 또 그 방법들이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항상 이렇게 퀘스천마크가 생기고 뭔가를 말씀하실 때도 똑같은 테크닉을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도 누군가는 그걸 받아들이지만 누군가는 또 안 맞거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런 현실적으로는 그런 항상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톤컬러 맞추는 그런 기술적인 테크닉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단시간에 어떤 곡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빠르더라. 그런 게 있으신지 저도 질문하고 싶네요. 어려운 질문이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인 원칙만 이렇게 강조를 해줘요. 예를 들면 소리는 앞에 나와야 된다. 앞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것을 위해서 성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파사지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잘 소리의 변화가 없이 일정하게 톤칼라로 성구를 변환시키는가 하는 것에 이제 초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그 모음의 위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모음의 위치가 왜 다르냐면 지역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모음의 통일 요 세 가지를 놓고 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립합창단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시립합창단에 들어와 있는 선생님들은 사실은 성악적으로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발성적으로 어떤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이 있는데 지휘자가 어떤 발성을 거기에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조심스럽죠. 그렇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지휘자가 자기의 톤칼라에 대해서 양보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 이것에 대한 조절이 좀 필요하죠. 어디까지 내가 양보할 것이냐
어디까지 요구할 것이냐 그런 것들에 그 관한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합창단의 원칙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요. 제가 생각하는 소리 밝고 앞에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모음은 통일되어야 돼. 모음의 위치가 통일되어야 되고 그 다음 성구가 전환될 때 소리가 그 바뀌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몇 가지 원칙만 이야기를 하고 그 정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진짜 완전히 네, 네, 완전 어려운 근데 이제 제일 하고 싶으나 그렇죠.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어떤 거였었냐면 사실은 성 그 파사지오에 걸리는 음정들 그 뭐 특히 이제 중저음에서 A나 G, A 플랫 G, B 플랫 고 음정하고 이제 E, F, F 샵 고 음정들 소프라노 같은 경우 고기에서 그런 음정들을 어떻게 그 어두워지거나 벌리거나 그렇지 않도록 하느냐 그런 것에 조금 이제 세심하게 저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톤을 좀 일정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유인 선생님 그 얘기 하셨어요. 톤이 바뀌는 곡을 표시한다. 저는 이제 특히 뭐 좀 약간 찬양대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면요. 찬양대원들은 사실은 이제 아마추어들이 대부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톤 칼라나 어떤 그 튀어나오지 않는 어떤 그런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발음이 너무 옆으로 가지 말게끔 하는 것들을 사용하거든요. 류엔 쌤도 그걸 강조하신 게 모든 모음의 우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하게 되면 그 통일되어지는 밝게 아이오를 하면은 이게 소리가 퍼져서 들리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느끼는 감정도 얕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래지는 어떤 그런 사운드 그것이 들었을 때 그 깊이까지 안 들어가는 이제 우리 감정에 있어서 그런 면이 있어서 특히 찬양대에서 에 하고 아 하는 그런 발음을 이제 좀 조심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좀 조절을 하고 그리고 톤칼라에 있어서는 가사와 그 곡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거에 맞지 않는 것들을 했을 때 본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합창 전체가 어떻게 들리는지 그거는 지휘자가 말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때 조금 이제 저는 똑같은 통일된 발성이나 칼라보다는 그 곡의 분위기와 그 가사에 맞는 어떤 그런 톤칼라를 만드는 것을 조금 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기본적으로는 우 발음을 통해서 너무 옆으로 벌어지지 않는 아이유 네, 그게 있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 딕션에 대해서 그 세미나를 할 때 발견했던 것들은 굉장히 저희는 앞에 와 있어요. 네, 창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플랫 이렇게 평평해요. 근데 예, 받침대문에도 그렇고 IAO가 다 앞에 와 있단 말이죠. 앞쪽에서 튀어나오는 건데 이 그 알파벳을 쓰는 언어들은 약간 뒤에 있어요. 예, 뒤에 있고 안에 더 공간이 동굴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 언어만 하더라도 울려요. 근데 우리는 그 언어를 우리나라 말 하듯이 앞에서 하기 때문에 울림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다른 차이가 있고 진짜 유럽 애들도 잘하는 합창단들 이렇게 들어보면 이 안에서 포지션이 그냥 같아요. 그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포지션을 같이 조금 맞추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소리가 통일돼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예예 예, 네.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여성들을 봤을 때 소프라노랑 알토를 봤을 때 알토이신 분들이 너무 넓고 체스트 이렇게 나오고 소프라노는 또 완전히 극과 극인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노래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알토는 그렇게 쓰세요 라고 그냥 놔둬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알토도 소프라노처럼 그렇게 좀 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알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넓은 소리를 지양해요. 그러니까 알토지만 이렇게 다 앞으로 소리 내게끔 해서 저희가 이제
졸부 소리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소리가 없이 그냥 그 류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울림을 보여주셔. 가지고 그냥 네. 저음도 여기서 냈다고 똑같이. 생각하고 네. 예. 네. 그렇게 요구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음악을 좀 이렇게 보면 이제 핸델 음악을 보면 테너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핸델이 왜 테너를 높게 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 소프라노와 알토와 그 테너의 간격이 좁아요. 그러면 이 테너가 어떻게 노래를 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그 궁금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싱을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핸델 노래를 할 때 테너는 세컨 엘토처럼 소리를 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위에 삼성이 바짝 붙어 있고 베이스는 좀 밑으로 떨어져 있는 그러한 형태가 이제 핸델의 보이싱이거든요. 그러니까 작곡가들이 그 파트를 배분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소프라노와 알토가 같은 그 발성으로 노래를 해야 소리가 섞여요. 근데 소프라노는 아주 가볍고 레제로하게 가는데 알토는 넓고 어둡게 가면 이 두 가지가 절대 섞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알토를 소프라노처럼 발성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이제 연습하는 노래 중에서 윤동주의 노래가 있는데 굉장히 쓸쓸하고 적막해야 되고 가슴이 막 절절하게 아파야 되는 노래들을 할 때는 살짝 넓히기도 하고 공기를 조금 더 넣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더 공기를 넣어라. 그래서 소리가 거칠어도 되니까 공기를 넣어서 그 분위기를 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거든요. 근데 기본은 이제 소리에 대한 기본은 저는 엘토도 좀 가볍고 그거는 이제 제 취향인 거고 제가 생각하는 이제 알토의 소리고 뭐 선생님은 이제 다르실 수도 있고. 근데 아까 얘기하셨던 그렇게 소프라노는 굉장히 좀 밝게 이렇게 가볍고 엘토는 이제 체스트 보이스 같이 쓰는 것처럼 넓게 하면은 결단코 이게 합창이 밸런스를 맞출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프라노와 엘토하고 같이 맞춰지는 그의 모음이라든지 톤 컬러를 같이 맞추자고 어떤 그런 좀 발성을 이제 뭐 R을 통일시키다든지 예, 그런 스탠다드를 지휘자가 줘서 그거는 지휘자가 딱 듣고 판단하고 그것을 맞춰야지 조절해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알토한테 네. 소프라노의 음역처럼 좀 중 고음으로 그렇죠. 연습을 좀 많이 시키면 저음에서도 좀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좀 나올 수 있으려나. 선생님께서 작곡을 하셨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성악을 안 한 이제 그 네, 위치에서는 이제 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성구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떤 경험이